네, 밴드 에픽소드의 명 기타리스트 조 닥터 스트레인지 원준 모셨습니다. 예, 아, 예, 다시 와서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원준 씨 모시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준 씨 두 번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뭔가 이제 게스트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반고정의 개념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네. 연주를 들려주시고요. 저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뭐야 저건 막 이런 시연을 통해 갖고 많은 분들이 야 진짜 기타 살벌하게 치신다 이러면서 많이 이제 댓글 달아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원준 씨가 앞으로도 이런 살벌한 기타들 특히 줄 많고 빡세고 도대체 우리가 기타를 받아들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기이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원준 씨가 담당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예전에는 이제 제가 그때 정말 어떻게든 막 짜내서 폭탄 처리 같은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본업이 아닌 거였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준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폭탄 처리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인 거죠. 어디를 끊으면 기타가 폭발 안 하는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걱정 없이 맡길 수 있는 진짜 이런 7, 8연에다가 특수 스펙 기타들 전담반이 생겼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고요. 사실 내 양쪽으로 달린 건 못 치세요? 아, 그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될 것 같아. 그런 거 하자. 그런 거. 그 보면은 교영 씨가 그동안 또 살벌한 연주들을 많이 담당을 해주셨는데 보면 교영 씨도 또 7, 8연이랑 친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 7, 8연이 이게 보통 자기가 평소에 연주를 많이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잠깐 카피를 하려고 해도 그때마다 늘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줄이 많이 달려있는 기타들을 가져오는데 사장님이 거침이 없어질 것 같다.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줄 많아지는 건 괜찮아. 4기 많아질까 봐. 4기. 네 개수가. 네. 맞아. 그럼 이제 또. 네. 저희가 예전에 선생님이랑 저랑은 8연을 갖다 주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둘이 같이 쳐요. 이렇게 제가 7, 8연 치고 선생님 밑에서 솔로 치고 엉망진창이죠. 그 토시나바시 기타 가지고 그때 그래갖고 네. 네, 그 토시나바시가 왔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보시는 분들이 경악을 했죠. 예. 토시나바시 막 이렇게 치고 하는데 둘이서 이걸로 굴뚝대기고 있으니까. 자, 다행히 저에게 원준 씨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준 씨를 보유한 리뷰 채널이 됐어요. 자, 앞으로도 특이한 기타들을 많이 담당을 해주실 건데 일단 오늘 할 게 아주 센 6현 2개와 그리고 아주 센 6현 3개구나. 예. 그죠? 아주 센 6현 3개 그 다음에 8현 하나가 있어요. 예. 오늘은 7현이 없고 그냥 바로 건너뛰고 8현으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그냥 6현 기타인데요. 네. 이게 그냥 6현 기타가 아니에요. 뭐가 살벌해. 왜 다 이렇게 6현 같지 않은 그런 사운드가 나는 건지. 그런 곡을 또 준비해 오시기도 하고 좀 그렇게 치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메탈 장르 중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젠트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젠트. 디젠트라고 보통은 네, 읽기도 하고 젠트라고 읽기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중중자중인 거야. 그게 말 그대로 중중자중. 네. 그래서 그 중중중중 하는 그 사운드가 장르 이름처럼 된 건데 그 젠트라는 장르의 이제 특징이 일부러 되게 극단적인 로우 네. 사운드에서 변박이랑 그룹을 통해 갖고 어렵게 막 네. 수수께끼를 내듯이 꼬고 그런 특이한 리듬들을 파회하는 재미를 갖고 있는 장르잖아요. 네. 그래서 곡을 쓰는 것도 아까 이제 저희가 우리 에픽소드의 그 오리지널 넘버도 들어봤지만 뭔 곡을 의식의 쓰나? 흐름대로 쓴 건지 계산해서 쓴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난해함이 네. 계속 네. 유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막 8분의 7박자 막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변박 나오는 건 되게 너무나 당연한 느낌인데 네. 7연 기타로 친다고 그 7연 음을 중간에 갖다 꾸겨 넣는데 네. 3연 음으로 다다다다다다 이런 줄 알았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러면서 막 7연 음이 나오고 네. 그래서 드럼이랑 또 싸웠대요 그걸로. 곡을 왜 이따 욕 많이 먹었어.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밴드 그 멤버들끼리 싸우기 딱 좋은 장르 젠틀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원준 씨가 앞으로 이런 또 중중자중 장르의 매력을 많이 보여주실 거고요. 오늘 어떻게 네 개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오늘 첫 번째 시간에 JBM 100 요게 6현입니다. 6현. 네. 조카. 네, 조카. 조카 보엔. 조카 제이크 보엔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누구의 조카인지는 안 얘기하고 아니 뭐 조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저기 존 페트루치 조카죠. 뭐 우리가 뭐 여기서 조카 드립을 하는 게 존 페트루치밖에 없죠. 자, JBM 100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연 기타입니다. RG852 MPB 모델이에요. 요게
229만 8천 원짜리. 요게 어쨌든 RG 프레스티지 모델이라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파량 네,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싸네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요것도 역시 메이드 인 재팬. 요거는 RG 5320. 딱 이제 숫자가 꽤나 높은 숫자죠. 요것도 RG 프레스티지 시리즈의 디마지오 퓨전 엣지가 장착된 기타, 286만 9천원.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가격대를 좀 떨궈서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요거는 디마지오의 퓨전 엣지 장착된 RG A42HPT. 점점점 우리 그 모델명 분석해주는 분들이 계속해서 열과 성을 다해 분석을 해주시는데 예외가 자꾸 나와요. 예외적인 그 모델명이. HPT가 뭐예요? 몰라요. 여기 없어요. 없어요? 또? 네. 모르겠어요. 없어. 이름 지을 때 룰렛에다가 알파벳 쭉 적어놓고 쫙 돌리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네,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이제 뭐 HPT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 이름일 수 있다. 네. 뭐 황평택 씨가 뭐 만들어 따라준 건가. 뭐 이런 느낌에 뭐 전혀 알 수 없는 또 네. 새로운 게 등장을 했어요. 네. 자, 이렇게 네 대를 오늘 해 주실 거고요. 오늘 JBM 100은 384만 9천원. 굉장히 가격이 어이, 고급 기타로군요. 비싸죠. 네, 요게 예전에 저희가 한번 했었어요. JBM 10FX를 한번 했었습니다. 요게 이제 제이크 보웬의 시그니처에서 인도네시아 모델,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인데 인도네시아 모델 같은 경우에 교영 씨가 와서 치셨는데 요게 선생님은 흰옷에 멋쟁이 깡패. 아, 하얀 기타였군요. 네. 교영 씨는 두꺼운 아이바네즈. 저는 조카의 폭풍 성장에서 9.0, 9.5, 8.5에서 평균 9.0이 나왔었고요. 이 제이크 보엠 말고 이 페리페리가 사실 젠트 장르로 굉장히 유명한 밴드인데 페리페리의 기타리스트가 3명이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맨날 제일 비싼 시그니처 막 7,800짜리 했던 게 미샤 만수르. 예, 네, 미샤 만수르가 있고 그리고 조카 한 이름이 명이, 왜 이래 그랬더니 아니야 조카. 조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처음에 미샤 만수르가 조카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근데 마크 홀콤이다. 이 조카지? 아니야. 네, 그래서 조카를 기다리다 마지막으로 만나게 된 제이크 보엔이 조카였습니다. 자, 제이크 보엔 그때 108만 9천 원짜리 평균 9점이 나왔는데 오늘 384만 9천 원짜리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20% 할인이 적용된 게 384만 9천 원이군요. 정가는 480.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99cm. 무게는 3.78kg. 두께는 약간 아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옆에 떨어지는 면은 44인데 아치까지 보면 50이 나옵니다. 아. 12프렛 뒷둘레는 76이고요. 여기 12프렛에 여기 초생딸이 딱 있네요. 아,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탑에는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 사용이 되어 있고 오. JBM 5피스 메이플 월넛 넥입니다. 뭐 넥 까맣지는 않아서 보이진 않아요. 헤드 머신은 스퍼젤 트림락 머신 헤드 금장이고요. 락킹을 해놓고 네. 락킹이죠. 네, 락댕기를 또 해놨네요. 또 해놨어요. 락락이 락앤락이죠. 락앤락. 네. 완전 밀폐용기 예, 느낌으로 물이 안 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 금장이랑 이쪽 금장이 또 색깔이 약간 달라요. 아, 여기는 완전 센 노란 금장이고 이쪽은 약간 바랜 살짝 네. 페일 골드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리고 너트 너비는 43mm 바운드 에보니 지판이고요. 오. JBM 스페셜 인레이가 12프레스 선생님 말씀하셨던데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430mm 슈퍼스트레스 표방하는 공률. 스케일 길이는 648mm 24 전보 전부네요. 프레스티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요새는 이거 옆에 이렇게 잡아봤을 때 느껴지는 기타가 없어요. 요새는 다들 잘하죠. 다시 그 네모 바지 스펀지밥이 다시 나와야 되는데. 아, 그거 정말 네. 네. 프렛이 위로 딱 이렇게 엣지죠. 네. 엣지 사운드 엣지 싹싹 배는 그 네. 느낌. 네. 디마주의 타이탄 험버커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 네. 그래도 타이탄이라고 크게 써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 타이탄 원볼륨 톤 없고요. 5A 픽업 셀렉터입니다. 야, 이거 좋다. 자, 요것도 저희가 그걸 살펴볼게요. 이제 5A? 1단부터 어떻게 되냐? 1단 브릿지 험이고요. 브릿지 험? 네, 2단이 안쪽에 이너 사이드만 두 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3단은 쌍험. 쌍험? 네, 그다음에 4단은 넥컴인데 패럴렐. 넥 패럴렐? 네, 병렬. 그다음에 5단은 넥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로프라이츠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모니터 해 볼게요. 예, 펜더 트윈 리버브고요. 야, 은총 씨가 리뷰하는 걸 많이 보셨군요. 약간 좀 참고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 튜닝이 달라요? 아 지금 레귤라 튜닝인데 D 튜닝입니다. 아, 한 음을 다 내렸어요. 아 그렇죠. 네, 아,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네요. 네. 쌍음. 줄이 굉장히 두꺼운 게 장착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드롭 튜닝 전용인가 봐요. 드롭 튜닝 전용 줄. 네. 이게 줄이 되게 굵어요 지금. 예, 네, 그렇게 약간 네. 그래서 저 이게 이미지가 일반 기타인데 이런 줄 굵기나 그런 색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바리톤 기타 같이 보는 네, 느낌이 그, 조금 네. 있어요. 네. 네. 줄 굉장히 굵네요. 소리도 정말. 바리톤 소리. 네. 지금은 이제 넥 병렬이죠. 넥 병렬. 넥 병렬. 네. 괜찮다. 조금 가볍네요. 네. 그래도 병렬이라 패럴렐. 네. 넥홈. 어, 홈이 부치기. 아, 근데 이게 좋은 기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확실히 그 팬더에다가 해놓으면은 그 벙벙거리는 느낌이 더더욱이나 디튠 같은 게 더 세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톤이 무겁고 그렇게 그 저음이 잘 나는 건 맞는데 되게 부담스럽거나 벙벙하거나 예, 멍청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정돈이 딱 돼갖고 네. 나가니까 굉장히 깔끔한 네. 사운드가 나고요. 그리고 소리가 지금 되게 알차요. 네 맞아요. 네.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줄이 이미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조금만 움찔락해도 피치가 확확 나갑니다. 네. 그래서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잘만 핑거링을 해주면은 굉장히 깔끔한 피치의 좋은 사운드가 들리네요. 네, 마샬로 바꿨습니다. 사운드가 무거운데 깔끔해요. 2단, 4단도 써먹을 때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괜찮네요. 쌍음. 든든하죠. 패러렐 앞피커 패럴 좀 가벼워요. 좋아요. 아, 굉장히 좋은데? 기타가 아주 좋아요. 네. 아, 프론트 좋은 기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네. 팬더로 가서 메이킹을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뭐 공간계도 좀 공간계를 뭐 각종 밟아보죠. 아, 지금 보면은 이 연주하시는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달 밟기가 네. 용이하지가 않아. 굉장히 불편해. 네. 자 2단 4단 위주로 딱 해보면 될 것 같아. 네. 너무 정리정돈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톤이 나오네요. 오 좋다. 오 레드락을 빡 밟으시면 좋습니다. 얘가 먼저 시계즈 지금 출력이 되게 세요. 네. 어우 시계도 진짜 세다.
사운드. 네. 아, 이거 오, 기타가 좋다. 완전 하이엔드라는 느낌이 확 오는 기타네요. 네. 아니 이 양반들이 그 페리페리가 다들 기타를 좋은 걸 써 이렇게. 그거. 네. 아주 네. 엄청 비싸. 아니 기타리스트들이 셋 다 아주 그냥 고급이야. 그 삼촌한테 용돈을 많이 받았으나 아니 기타를 아주 좋은 걸 써요. 삼촌한테 용돈을 드릴 것 같은데. 하긴 그긴 그렇지. 네, 더, 지금은 더 나아요, 더 나아. 그럴 것 같다 지금. 그렇죠. 네. 하여튼 뭐 마샬 게인 한번 들어.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볼게요. 네. 공간계 없이. 오. 야 이거 강렬하네요. 좋다. 이거 좋다. 기타. 네. 뭔가 엄청 되게 고운 입자감은 아닌데 꺼끌꺼끌하면서도 굉장히 힘 있고 사나운 그런 느낌 표현이 아주 잘 되는 멋진 사운드였습니다. 네, 지금 참고적으로 지금 줄을 너무 굵어서 전체적으로 한음씩 다 낮췄습니다. 네네네. 네. 안 그러면은 지금 뭐 이게 막, 막 브릿지가 막 난리가 나고. 네. 근데 뭐 사운드 오히려 이렇게 젠틀 사운드를 듣기에는 훨씬 더 좋은 느낌이었네요.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쭉 해봤고요. 이거 제이크브 앤 걸로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제가 뭐 했죠? 뭐 했어요? 스칼렛. 스칼렛. 아 예, 스칼렛. 스칼렛. 페리페리의 네. 스칼렛. 네, 페리페리의 스칼렛을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이거를 좀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튜닝을 네. 어떻게 했는지. 네, 튜닝. D. 아, 6번 줄부터요. D. C, G, C, E, 아, G, D. 이거구나. 네, 네. 아, 뭐야 저게? C, G, C? 그래서 이 분들이 네. 자꾸 드롭으로 해서 막 네. 이렇게 치니까 이게 줄을 이렇게 굵은 거예요. 네, 굵고 되게 텐션 있는 걸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C, G, C, E, G, D. 네. E, G, D. 네. D 샵이에요? 그냥 D. D. 아, 그냥 D요. CGC EGD 6번 줄부터 아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냥 본 적이 없는 중이라 뭐 지 마음 만든 거죠 만든 네, 거예요 CGC 네. EGD 일반적인 6현으로 하면은 6번 줄이 너무 털럭털럭 걸어가지고 네, 그렇죠. 쓰기가 힘들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걸로 스칼렛을 여러분들 네. 뭐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 누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하시 요 곡의 튜닝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 곡이 그래요 네. 네. 페리페리 뭐 이 노래가 워낙에 뭐 진짜 세고 멋있는 노래들이 많은데 이걸 굳이 튜닝까지 알아봐가면서 카피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이 들긴 드네요 자 페리페리 퍼리퍼리라고도 하고 페리퍼리라고 하고 퍼리페리라고도 하고 사람마다 부르는 게 다 다른데 네. 여러분들 검색해서 들어보시면은 젠트 장르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밴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페리페리를 듣다 꽂히셔서 와 이건 나 너무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체크해서 원준씨가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린 모르니까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네. 네. 자 오늘 JBM 100 이렇게 사운드 멋지게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멋쟁이 깡패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깡패는 계속 깡패인데 네. 옷만 달라져요 네.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게임에 히트맨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영화도 보고 본 것 같은데 아 네 거기 주인공이 킬러인데 스투를 빡빡 머리 슈트다 스투 이렇게 머리거든요 딱 그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느낌 네. 히트맨 네 히트맨 알겠습니다 히트맨 아이바네즈의 히트맨 페리페리의 히트맨 제이크 고엔 시그니처였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조카의 폭풍성장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저는 조카는 자라 삼촌이 된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뭔가 나중에 그런 느낌까지 네.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 것만 네. 같은 네.
사실 생각해보면은 지금이야 뭐 젠트젠트 하면서 장르로 따로 구분을 했지만 사실 원래 존 페트루치가 하던 게 젠트라고 봐야 돼요. 예전에 그렇죠. 78년으로 네. 하던 것들이 워낙에 그 밑에서 그 그루브와 저음을 이용한 플레이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게 그때 당시에는 젠트라는 말이 없어서 뭐 그냥 그렇게 딱히 그냥 부르진 않았지 그냥. 프로그레시브 메탈에서도 굉장히 젠트적인 요소를 많이 섞어서 쓴 게 아무래도 존 페트루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제이크 부인도 자라서 그런 삼촌의 영역까지 다 이렇게 다. 흡수하는 기타리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점수 드릴게요. 384만 9천원이라는 가격이 일단 높긴 높아요. 자, 몇 대 몇? 네, 8.5, 9, 9 8.5. 8.5. 네. 사실 네. 퀄리티로는 저도 9를 드리고 싶었으나 할인 가격이 300만원대 후반이라는 게 좀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네. 만약에 7현이거나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재료가 많고 뻘이가 많은 거였으면은 약간 더 점수를 드렸을 텐데 기본 6현에 뭔가 300만원대 후반이라는 게 약간은 좀 부담스럽기는 하죠. 네. 그래서 줄을 이렇게 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 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약간 그 활용도에 살짝 어떻게 보면은 그 이게 범위가 레인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에서 약간은 이렇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연주가 클린턴에서부터 개인톤까지 정말 하이엔드 기타라는 느낌이 들 만큼 아주 잘 만들어진 기타고요. 네, 이렇게 오늘 JBM 100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나 메이드 인 재팬이나 역시 그 가격대에 어울리기 아주 좋은 기타라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 빨라 다시 시작해. 다시 할게요. 네. 네, 유튜브 구독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다시.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 박수 치.